긴 연휴를 끝내고 미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. 중국이 추가적인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상당히 오를 수도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인데요. 기술주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나스닥 지수는 0.39%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. 한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보다 낮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습니다.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체인 AMD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AMD는 7나노미터 프로세스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애널리스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. 동시에 인텔에게는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신제품 라인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힘입어 AMD의 주가는 9.8% 올라갔습니다. 지난주 크래프트하인즈가 나스닥 상장 기준을 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주가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. 지난 52주간의 손실만 해도 46.15%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익 전망도 밝지 않은 데다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크래프트하인즈의 주가는 6.59% 하락 마감했습니다. 한편 복제약 생산업체 테바제약이 오클라호마주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,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테바는 미국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위기로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또 앞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테바의 주가는 12.42% 급락했습니다.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더 많은 기능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 그 와중에 소규모 공급 업체로부터의 대량 주문은 중단할 계획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판매자 커뮤니티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추후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마존의 주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0.72% 올라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